네,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2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난주에는 이제 또 지원씨가 안 네. 계셨었는데 네, 오늘 예. 다시 또 컴백을 하셨어요. 네. 근데 민준씨는 지난주에 거의 없었던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요? 예, 예. 왜죠? 중간에 들어왔다면서요. 중간이 아니고 예, 예. 딱 한 시작하고 한 2분 정도? 2분 정도에 들어왔죠. 네. 제가 약간 이것도 방송도 재미를 위해서 밖에 있다가 아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할까 하고 있다가 대기하다가 일부러 늦은 척하면서 컨셉을 잡았는데 그게 또 괜찮았죠? 그런 컨셉. 역시 이게 아 이제 방송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렇군요. 제가 또 희생을 했다. 지호 씨는 어디가 계셨어요? 저야 이제 제 원래 본업이 이제 이건 뭐 부업이에요? 이게 본업이죠? 무슨 소리세요? 저는 여기에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이걸로는 먹고 못 살아 보네요. 그렇긴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일주일에 한 번 살면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취미로 또 하시는 거고 취미로 네. 알겠습니다. 야 명 아나운서님 네네. 예. 자기 한번 느껴본 걸 갖다 덮으려고 이렇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 예. 또 이제 뭐 아니 그런 모습이 살짝 뭐 모 의원을 떠올려서 아 누구요? 아 그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농지법 위반을 했다고 비판받으니까 네네 어 흠 없는 놈 다 나와 너희들 다 같이 사퇴 이런 맞아 도덕성 얘기하면서 난 진짜 깜짝 놀랐는데 영원한 소진 그러네 좀 윤 씨가 원래 좀 약간 약간 좀 그런가 그런 게 있나 종특인가 모르겠네 어쨌든 예. 자 그러면은 저희 오프닝에서 오늘은 네.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 정말 영화 우리 모가디슈를 갖다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영화가 현실이 되었다. 그러니까 미라클 작전. 아, 나 이 사진 보고 울었잖아. 아. 어? 이분이 참사관이신데 자기가 애도 다 키워놨고 이러니 네네. 내가 아프간에 또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아프간하고 파키스탄 사이를 두 번을 왕복을 하면서 아. 자기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구하러 가서 지금 이렇게 구해서 파키스탄에서 포옹을 하는 장면이에요. 아, 이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을 그냥 예, 본인이 직접 뛰어든 거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 미라클 작전을 391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391명 전원 구출. 네. 그리고 그중에 5살 미만 아이만 100명. 100명인데. 근데 일본은 네. 이게 일본의 상황을 갖다 보여주는 그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예. 이렇게 다 구해 왔잖아요. 예. 일본은 수송기를 두 번이나 보냈는데 빵명. 아. 우리는 391명 다 구했어. 독일도 조금밖에 못 구했어요. 네. 네. 미국도 지금 아직까지 구출할 사람은 한 덩이. 우리는 교민들 원하는 분들 다 탈출했고 마지막에 남은 한 분이 우리 대사님이 직접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왔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또 내가 내 사업장을 다 이제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 391명이 머물 수 있는 쉼터를 제공을 해서 야. 그래서 함께 또 같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일까지 만들었어요. 김호식 평론님,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화면 문화, 스포츠면 스포츠, 구출작전이면 구출작전.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때? 너무 국뽕이에요? 아닙니다. 아니, 사실만 얘기하는 거니까. 예. 뭐, 저는 그게 다 연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밈이라는 현상이 있잖아요. 저는 그 모가디슈하고 전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가디슈에서 전에 한번 탈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 공간에 그런 외교관들이 나름대로 좀 용기를 가질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래는 우리 이제 공사관들이 15일에서 16일에 탈출을 해요. 어렵게. 근데 22일에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참 용기가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조력을 했고 또 터키나 파키스탄도 협조를 했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버스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가디슈에서는 그 버스가 없었잖아요. 승용차에 나눠 타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공격 위험이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불분명해지잖아요. 승용차를 타고 가게 되면 저게 테러인지 그렇죠. 이제 알 수가 없는데 버스는 이제 약간 확실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미군하고 이제 탈레반하고 같이 검문소를 운영하는 포인트만 사전에 딱 파악을 해가지고 고기로만 통과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전에 치밀하게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점에서
그냥 단순히 국뽕 우리 원래 DNA가 그런 게 아니고 그다음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번에 모가디슈와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들도 발견을 했어요. 뭐예요? 모가디슈는 결코 대한민국이 수송기 띄우지도 않았고요. 대한민국의 국정원, 대한민국의 군대,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다 동원되지 않았어요. 다 뭐라 그랬냐면 알아서 살아와. 알아서 살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부가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분들을 모셔온 거거든요. 그래서 외교관들도 그렇게 약속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15명이 빠져나갈 때 우리 꼭 돌아올게. 너희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하고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참고로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야반 도주하듯이 사라졌어요. 같이 일하고 있는 식구들 뭐 아프간인들 전부 다 그냥 버려두고 알리지도 않고 지들끼리만 싹 빠져나왔거든. 그래서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지만 꼭 너희 데리러 올게. 약속하고 그리고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이 비상연락망이 사실 옛날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이럴 땐 너무 귀찮았는데 지금 있죠. 버스가 협상을 통해가지고 그 탈레반으로부터 일정한 보호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에 하루 만에 이 비상연락망으로 391명이 모이는 거예요. 일본은 이게 안 돼. 팩스 보내야 되거든. 걔네들. 도장 찍어야 돼. 근데 우리는 휴대폰 등등을 통해가지고 그냥 확 연락 비상연락망이 통하면서 391명이 하루 만에 모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정말 이전에 92년 3년에 대한민국과 지금 2021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준 거고 그거 자체가 국격이 되어서 솔직히 저는 국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대한민국 했느냐 이러면서 일본의 언론에서도 참 칭찬이 나와. 지들이 봐도 쪽팔린 거지. 자기는 두 번이나 보냈는데 한 명도 못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이미 눈떠보니 선진국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장점이 뭐냐면 순발력이에요. 순발력. 그리고 여론 잘만 하면 여론을 그때그때 받아들이고 그걸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적응력이 굉장히 강한데 예를 들면은 그 시민단체가 사실 외교부 앞에서 시위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우리한테 협력한 이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 그런 어떤 여론의 조성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원래는 민항기로 탈출하려고 했는데 민항기는 안 되니까 결국 군 수송기가 필요했던 거고. 그게 세 대 나왔어. 네. 사실 여론이 조성돼야만이 사실 국가에서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각자 이런 역할 분담이 있고 그걸 적절하게 또 적용시킬 수 있는 민주정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잘 보여준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약간 해외에서 있을 때 느낀 건 우리나라가 진짜 좋다라고 뭔가 선진국가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시민의식 중에서 정치 참여율. 아. 약간 정치에 대한 그런 관심도와 의식과. 정치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호주나 이런 데 미국이나 이런 데 사실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없게 자기네들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근데 그만큼 또 나쁜 짓을 하면 그게 수면 위로 또 안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그 바닥을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해보거나 알면은 네네. 진짜 뭐 비리 같은 것도 많은데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드러나는 거예요. 뿐이다. 예,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진짜 선진국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외교부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얘기들 많이 나와요. 예전에는 우리 저 누구예요? 영화로도 그 나온 거 있었지만 프랑스에 이민 갔던 분이 공항에 어디 갔다가 공항에서 계류돼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맞아. 그럴 때 외교관들이 적절하게 자기 일들을 하지 못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례들은 되게 많았다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얘기들은 많이 사라졌고 대신 외교부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이런 것들은 분명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아프간도 보니까 이 아프간 분들이 다 탈출하면서 입을 모아서 다 칭찬을 했던 게 한국의 그 외교부 직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하더라. 그래서 그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감동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위에서 아유, 저에게. 그러니까 얘들 아이고. 대사가 뭐 시킨다고 해가지고 밤새고 그 준비하고 그러겠어요? 그쵸. 다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난 건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생겨났을까? 이게 좀
네, 확실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0대부터 밤새워 공부하죠. 밤새는 게 너무 일상화돼 있어. 그렇습니다. 어, 초반에 이제 인트로 때 좀 살짝 국뽕으로 예. 가봤고요. 자, 그럼 본 토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오늘 준비한 문화 컨텐츠 어떤 건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조금 인질이라는 제목에서 느꼈을 때, 저는 처음에 이게 굉장히 뭔가 막 스릴이 있고 이런 그런 콘텐츠라고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질 오늘 황정민 주연의 황정민이 황정민 역을 하는 영화를 오늘 다뤄볼 예정입니다. 인질 요거 일단은 김원식 평론가님 어떤 영화예요? 사실 원래 영화 제목에서 모든 걸 다 드러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약간 좀 한번 꼬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드러내가지고 아 이거 영화 제목 뭘로 할까? 아 그냥 인질로 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해버린 것 같아. 아 물론 이제 대중 상업 영화에서는 딱 그 핫컷 이제 제목 하이 컨셉이라고 그래가지고 제목으로 이제 뭔가를 이제 전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전해주더라라는 건데 특히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납치는 인질이 누구냐? 소위 말해서 대스타입니다. 근데 대스타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네. 그 대스타가 이제 인질로 잡혀서 납치범들이 돈을 요구했을 때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 과연 대스타는 탈출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이 전체적인 얼개죠. 거기서 대스타의 플러스 하나 이렇게 액션 스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액션 스타. 이제 황정민 씨가 선택된 게 의아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 바로 저런 이유인데 어떤 거요? 원작에서는 이제 액션 스타. 굉장히 이 원작 컨텐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베테랑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다들 근데 다들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엄청난 막 히어로 같은 그런 스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인질이 되는 거야. 그럼 스타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약간 성룡이 납치되는 이런 느낌인가? 자, 성룡이 납치되면 성룡이 탈출할 수 있을까? 그 현란한 쿵으로 다 때려눕히고 탈출할 수 있을까? 그 작품이 신세계죠. 신세계.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서 황정민 씨를 선택했을 때 저 사람이 액션 스타일 때도 있었지만 사실 다른 역할을 많이 했으니까 약재시장 미스매칭이 좀 되는 부분이 좀 있었죠. 약간 휴머니즘 뭐 약간 이런 것도 많이 어울리는 남자가 사랑할 때 아 남자가 사랑할 때 아 그러면 김원식 평론가님 만약에 요거 액션 스타로 만약에 살짝 미스캐스팅이라고 한다면 누굴 하는 게 조금 마동석. 더 마동석 진짜 적절하다. 적절하네. 아 마동석이 납치당하면 아 요런 거 좀 적절하네. 그런데 그랬으면은 인질들이 다 죽었어요. 아. 근데 그렇게 되면 약간 코미디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네, 맞네. 인질들이 뭐 조폭이 조폭한테 납치가 된다. 진짜 조폭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 뭐 황정민이 이제 배우로서 액션 배우로서 납치를 당했을 때 실제로 인질이 됐을 때 이거를 풀려날 수 있느냐 그 뒷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스포가 될까요? 뭐 결국에는 예.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맥 빠지는 이야기인데. 네. 일반 사람도 아니고 네. 대스타가 납치됐어. 네. 그럼 죽으면 말이 됩니까 이게? 세대인데. 거기 약간 맥이 빠지는 거야. 분명히 살아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납치당했잖아. 설마 죽으면 이게 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네. 이게 독립 영화도 아닌데 이런 점이 결론을 이미 얘기해주고 있다. 아 반전은 없고. 반전은 없죠. 다만 어떻게 이제 탈출하느냐 요거에 이제 흥미 포인트가 있겠죠. 아 어떻게 탈출하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황정민의 인질이라는 제목으로 결말이 다 나와 있어. 결말이 다 나와 있고 핵심은 사람들이 이제 몰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진짜 액션 스타가 현실에서도 액션을 잘할까. 그러면 그 액션으로 어떻게 인질을 탈출할까. 그런 걸 보는 재미를 줘야 돼. 그렇죠. 그런 걸 재미를 주는데 예를 들어 마동석인데 마동석이 현실에서는 사람 패지를 못해. 힘도 예상보다 적어. 그런 상태에서 뭐 깡패들이 비리미라는 사람한테도 막 두드려 맞아. 네. 얼마나 재밌어요. 반전이 있잖아. 그런데 오히려 마동석이 기가 막힌 머리를 써가지고 엄청난 그런 무슨 뭐 퀴즈 같은 걸 갖다가 막 해결해서 인질을 탈출해. 방탈출. 그러면 재밌잖아. 근데 황정민은 그렇게 확실한 액션 스타도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액션을 못하는 것도 별로 이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반전이 안 돼. 애매해요. 액션을 못해도 반전이 안 돼. 어떻게 탈출하느냐에 이제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그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도 이제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영화 테크닉은 뛰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영화가 약간 하향 평준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상향 평준화가 아니고? 상향 평준화. 기술의 상향 평준화. 지금 마음속으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테크닉이 좋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카메라 촬영이라든지 또 그 액션씬 같은 경우는 기본 이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뭐 화제가 됐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정말 개싸움 벌이는데 정말 그 장면 리얼 액션이지 리얼 액션. 네, 무슨 뭐 아까 성룡도 말씀하셨지만 성룡이나 태권도에서 말하는 절도 있는 원칙에 따른 액션이 아니고 개싸움 막싸움인데 정말 거기에는 생존의 그런 것도 있지만 맞아요. 그간의 그 맺힌 감정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이 완전 퍼붓는 듯이 싸우는 장면 이런 것도 상당히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지만 그러니까 이 인지를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가 황정민의 다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정민이 되게 멋있어 보이거나 완전히 또 메소드 연기를 하면서 진짜 아주 특별하거나 이상한 사람을 갖다 연기를 많이 해왔는데 황정민이 일상 속에서 인질로 잡혀가면 저럴 것 같아. 그렇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연기력이라고 하는 걸 잘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 그런 그럴듯함 정도는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황정민을 다 진짜 영화 속의 캐릭터로 기억을 하니까 실제 일상 속에서의 그 친한 형 황정민이 인질로 갔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대신해서 상상을 해주고 두 번째가 기술 얘기했지만 솔직히 여기에서 나오는 그 촬영 기술은 진짜 이걸 한국에서 이렇게 구현하려면 돈을 얼마나 들였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요? 특히 카체이스 장면은 기가 막혀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들고 찍기 하는 건 이런 거 있죠? 이런 들고 찍기에 이런 그 안정적이면서도 들고 찍기에 거친 느낌이 다 사는 거. 그리고 또 그 산 속에서 이렇게 막 예고편에 나오지만 산 속에서 황정민 구르는 장면 이런 거는 정말 아니었어요. 실제 구른 것 같아요. 네.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액션을 보아하는 마니아들이 만족할 만한 장면들을 보여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조연 배우들의 연기가 아주 탁월해요. 그러니까 주로 인질범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명민준 아나운서는 인질을 본다고 생각되는 게 이 네 명의 인질범 중에서 한 분이 여성 캐릭터인데 명민준의 이상형이야. 샛별? 이호정 씨. 아, 이호정 씨. 모델. 어떤 점에서 이상형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 핸드폰이 없네. 이호정 씨 같은 스타일. 완전 이쁘고 막 이렇게 영웅적으로 이런 게 아, 이분 알아. 이분 알아. 이분 사진 좀. 아, 이분 알아. 이분 이상형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맞아. 제가 유튜브도 몇 개 봤거든요. 그러면은 이따 아까 얘기했던 소개팅은 취소해야 되겠다. 소개팅? 내 동생은 내 가는 동생은 이렇게 안 생겼어. 봐봐. 연예인이잖아. 아니, 느낌이 해도 안 비슷해. 아, 그래요? 혼자 이제 진짜 짧게 나오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고 연기 완성도 높아. 그러니까 이런 조연들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이분이 또 어디 나오셨었죠? 어디 나와서 내가 알고 있지만이라고 하는 드라마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전에 제가 그 전에 웹드라마 좀... 또 어디죠? 뭐 웹드라마로 지금 일가를 이룬 그 로맨스 웹드라마 계속 찍어내는 레이블 있잖아. 찍어내는 거기 무슨 엔딩 시리즈라고 있어. 그 꽃보다 엔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엔딩 시리즈에 한편 출연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원래 모델이었고 16살서부터 모델했어. 맞아요. 아,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 너무 잘해가지고 저 누구지? 근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거야. 알고 있지만에 나왔던 그 친구구나. 이래서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두 개 이미지 변신이 확실히 다르네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근데 이런 상황의 좀 특징이 약간 좀 뭔가 성재림 씨 약간 비슷하게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가끔씩 몰입이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소개팅을 꼭 받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네. 조연들의 연기를 굉장히 칭찬하는데 그중에서 저도 여기 이제 악역 중에서 이제 빌런 역할을 하고 있는 김재범이란 배우를 잘 알거든요. 아, 김재범 씨. 알아요? 뭐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 연극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제가 김재범을 처음 봤던 건 한혜종 나오자마자 바로 연극 무대 데뷔했었을 때 그 첫 연기를 봤거든요. 그때는 완전 꽃미남. 지금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야. 꽃미남에 납치범이죠. 너무 잘 자란 귀공자. 네, 납치범이죠. 납치범이요. 그런 느낌이 두목이죠. 제가 로맨스물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김종욱 찾기 이런 뮤지컬에 나왔어요. 아, 그래요? 김종욱 찾기 나왔던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진짜 섬뜩한 연기를 보여. 싸하게 생기셨는데. 아 그래서 조연 싸하지 않아. 실제로. 그 조연들의 연기가 뛰어나다. 네. 사실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영화가 한 1시간 34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너무 분량이 적은데 더더군다나 좀 실망스러운 게 너무 그 악역과 선한 역할이 이분법적이야. 그런 아쉬움이죠. 그런데 그런데 비해서 연기를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네. 김정은 씨 연기를 훌륭하고 그러면 뭔가 그 상대적인 자신들의 스토리가 있다고 그러면 맞아. 훨씬 쫀득쫀득하고 요즘에 어떤 트렌드 코드에 맞을 텐데 이런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안 나와. 네. 요즘은 약간 트렌드가 선과 악의 그런 각자 사연이 있어가지고 살짝 회색 영역이 들어가 있어야 관객들도 누구 응원을 하지 하면서 좀 고민을 하면서 그 재미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 악역이 연기력 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넘어가면은 아깝지. 뭐 예를 들면 뭔가 뒤에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없어. 근데 지금 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뭐 감독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지금 감독이 필감성 감독님이라고 요걸로 감성이 그냥 다 들어왔어요. 필과 감성에다가 그냥 이거 본명인가? 와, 그렇지 않을까? 아니지 않을까? 예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명이지 않아요? 필감성. 대박. 내 생각엔 갬성으로 했으면 그러니까. 더 떴을까. 필갬성. 얼마나 트렌디해. 그러니까. 아, 그래서 필감성 감독님인데. 아, 본명이에요? 타고난 예술가다. 와, 예술가 진짜네. 와, 부모님이 그래요? 센스가 있네. 그러니까요. 필, 감성. 감성이 없어도 감성이 어릴 때부터 생기겠네. 아, 멋지다. 본명이라고. 네네. 이 영화를 데뷔한 신인 감독님인데 네. 지금 여기 써있는 게 보니까 황정민도 불안했다고 함 굉장히 짧은 시나리오였는데 여기서 일단 참신하고 재미있어서 함께 하기로 했다. 맞아요. 시나리오가 너무 짧아서 더 디테일을 살리고 살을 붙이고 늘리고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요게 좀 티가 납니까? 이렇게 좀 하나의 단일적인 거 가지고 좀 늘렸다는 게 티가 많이 나죠. 티가 나는 티가 많이 나는 부분은 사실은 황정민 얼굴이 많이 커버렸죠. 맞아요. 얼굴 클로즈업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사실은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액션 같은 경우는 그게 상대적으로 덜 잡았다. 그렇지만 액션씬은 아까 말씀을 한 대로 정말 강력하게 보컬리트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아까 황정민 씨 팬들이 좋아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반대로 거꾸로 황정민 씨를 별로 안 좋아하는 혹은 분들은? 다른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황정민 씨가 굉장히 그런 캐릭터 관점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영화에서는. 왜냐면 자기가 실제로 납치됐을 때 그 느낌 그런 걸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 참신하긴 하죠. 솔직히. 네, 그런 거를 많이 카메라가 잡아내려고 했고 그 부분이 상당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비극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짧게 뭐 한 30분 정도의 시나리오는 기가 막히고 속도감 있고 뭐 정신없이 너무 재밌게 봤겠지. 이거 1시간 34분으로 늘린 거예요. 아, 그러면은 조금 그렇겠다. 속도감대로 안 내고. 루즈해지고. 예, 뭐, 루즈해지고. 뭐, 이런 부분 생겨있죠? 그거를 연기력으로 다 채웠네?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들은 다 연기력 때문에 재밌게는 봐요. 한 시간 항상 더. 그래? 그쵸, 야, 그쵸. 기술도 있고. 근데 남는 야, 이거 찍고. 그쵸. 자, 그래. 뭔 얘기야? 왜 저러는 거야? 다 보고 나면 출연해 줄까? 특히 지원 씨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같이 보러 간 사람한테 그랬을 거야. 나 화나. 지금 왜 1시간 30분 4분 동안 뭐 한 거야? 뭐 한 이런 거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특히 이 스토리에 굉장히 저 집착하는 분들께서 그런 분들한테는 살짝 꼬집힐 수 있는. 그렇지만 이 연기 자체. 뭐 김재범, 뭐 이호정, 뭐 유경수 이런 배우들의 연기는 너무 좋다. 뭔가 좀 단일적인 그런 시나리오랑 컨텐츠를 연기력으로 커버한 면이 없잖아 있다. 저는 솔직히 이거 가지고 저 한 12회짜리 드라마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악역의 스토리 많이 보여. 악역들의 스토리. 악역도 그렇고 경찰도 너무 매력적이야. 맞아 맞아. 여자 경찰 얼마나 매력적이야. 캐릭터가. 그런데 그걸 다 못 살렸어. 진짜 안타까운 거야. 이거 진짜 뭐 예를 들어 그 서울시 광역수사본부대 딱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인질이 아니라 서울시 광역수사본부대 딱 해가지고 첫 씬 들어갈 때 그 여성 경찰이 사무실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가면 너무 그 다음에 이제 황정민 나오고 드라마 제작 발표에 나오고 이러면서 1회 딱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12회까지는 너무너무 재밌게 쫀득쫀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대신 스토리가
각 배역별로 쭉 나와요. 아. 항상 이렇게 저희가 문화평론 하면은 김성수 평론가님이 그 연기나 기획이나 이런 거 아주 잘 다 잘 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은 뭐 경기도에서 이렇게 뭐 해가지고 좀 찍고 있는 컨텐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엊그제 이제 또 광고 같은 거 좀 찍었는데 와 그런 발연기는 제가 와 세상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진짜. 야 이제 부장님 연기를 하시는데 완전히 나오고 있는 거세요. 이제 큐도 안 했는데 연기막 해 계속. 연정이 합산다. 큐 사인은 좀 맞춰주세요. 본인이나 연기 제대로 하세요. 본인의 연기가 진짜 연기였어. 거기 가보면 이제 개판이에요. 다들 지금 그냥 누가 누구를 각자 연기하고 거야. 있고 카메라 안 들어가고 있고 막 난리야 난리. 비는 막 오고 소나기가 막 와. 우리 야외 촬영하고 이렇게 팔짝 끼고 있는데 소나기가 막 와. 잠깐만 나 저번에 할 말 있어. 화내는 연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진짜 화내? 머리만 진짜 화내는 거야. 아니 근데 메소드가 되는 거야. 메소드 되는 건 좋아. 근데 연기잖아. 그러면 그치. 시청자들을 보는 사람이 맞춰져 있어야 돼. 안 불편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시청자가 오 진짜 화내는 거 아니야? 너 불편해. 불편해. 얼굴이 빨개졌어. 근데 다킨 줄 알았어. 인간극장인 줄 알았어요. 지원 씨 너무 좋아한다. 아니 이게 더 재밌네. 아 정말. 그래서 뭐 평론만 하셔라. 그게 오신 거 처음이네. 기획과 연기는 이제 평론만 하시는 게 아니 안 봐도 비디오라고 해. 맞아요. 그래서 여기 PD님도 아, 대표님 진짜 화내시는 것 같으니까 띄워주세요. 어떻게 연기했는지 저희가 나오면은 또 광고를 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고 나중에 그 광고를 가지고도 저희가 한번 여기서 이렇게 다뤄보죠. 자아비판 하는 거야? 이건 다른 컨텐츠. 좋다 좋다. 본인 연기에 대한 평론 참석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그러면 네. 얘기를 해봤는데 좀 당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건강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홍삼 녹용모 그리고 한재원의 산삼 치명단. 산삼 치명 저는 아 여기 네. 네, 요거 먹으려고 오는 거니까 네. 꼭 먹어야죠. 네. 이 산삼 치명단은 성분이 모든 걸 다 말해주거든요. 이게 원래 공진단의 레시피인데 네. 공진단이 사양과 녹용과 홍삼이 어우러져서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약이 공진단이에요. 근데 그 공진단에서 사양은 이거 의약품으로만 써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 그래서 그 사양과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약효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뭐가 없나? 그게 치명이 있습니다. 이 치명도 상당히 비싼 약성을 갖고 있는 성분인데 라오스산 정품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평가받았어요. 그거 갖고 왔어. 그리고 러시아 녹용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녹용이에요. 그거 갖고 왔어. 요거를 각각 인도네시아산과 뉴질랜드산으로만 바꿔도 원료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져.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장 좋은 것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초미세 에어밀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정말 가루를 갖다가 잘게 쪼개요. 쪼갠 다음에 그걸 사양벌꿀로 버무려서 이 쫀득쫀득한 식감, 캐러멜 같은 그런 식감을 만들어내요. 이러면 모두 더 좋냐? 소화 흡수도 잘 돼. 그러니까 아 그래서 빨리 이렇게 올라오는군요. 이 산삼 치명단을 제가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께 다 선물합니다. 아 정말요? 네, 이거 한 박스씩 다. 야 추석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또 심하게 말한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또 죄송하네요. 하나만 뺄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뭐 홍삼 녹용고는 요 상태에서 사실은 그 산삼하고 그다음에 그 향 치명만 빠져 있는 건데요. 그 대신 고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는 또 경옥고의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쉽게 소화가 될 수 있게 만든 그런 제품이라서 엄청 달달해요. 상대적으로는 좀 젊은 사람한테 권해주고 싶고요. 이번 추석 한번 이 산삼 치명단 홍삼 녹용고로 한번 멋지게 나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선물로 최고. 네. 최고. 자 건강 챙겼으니까 오늘 이따 바로 갈까요? 예, 가시죠. 요거는 진짜 참숙이에요. 뭔가 농사 짓는다고 뻥쳐서 땅 사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실제로 농사를 짓는 3,000평 땅에다가 요거를 딱 지어서 만든 겁니다. 그냥 참숙이 아니라 제주에서만 나는 제주 참숙입니다. 그래서 향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씹히는 게 쌀이 아니라 차조예요, 차조. 차조.
그래서 더 쫄깃쫄깃하게 씹히고 건강에도 차도가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섬유질이 많고 좋은 게 요 안에 이렇게 찹쌀같이 밥같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게 그게 차조라고. 차조.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또 화를 내시려고 그러네 또. 방금 설명했잖아. 아 아니 그러니까 난 강조하려고 그런 거야. 네. 요게 맛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소 요거는 소족두라고 팥 전문 디저트 카페 소족두에서 만든 그 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라서 이것도 진짜 원료가 값이 비싼 거예요. 여기 와. 들어가는 팥은 전부 국내산입니다. 근데 성수대로에서 요게 제일 잘 팔리죠. 잘 팔려요. 그렇죠. 요게 진짜 향 너무 좋잖아. 저희가 성수대로 와서 진짜 엄청 많은 거를 먹어보고 막 했잖아요. 요게 진짜 제일 맛있어요. 저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그 차조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침 대용으로 간단하게 맞아요. 간식으로만 먹어도 좋고 실제로 저는 이거 아침으로 먹었어요. 얼마 전에 단팥도 시켜가지고 한 한 달간 아침으로 요거 하루에 두 개 정도 아침으로 먹으면 딱 좋거든요. 요게 그냥 일반 떡이랑은 좀 달라요. 맞아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맨두르 오메기 떡 문자로 예약해주세요. 010-768-4769인데 가격이 진짜 착한 게 50개 한 세트예요. 근데 그게 48,000원이야. 하나당 950원 정도밖에 안 돼. 불량. 대박이다. 진짜다. 아침을 2,000원도 안 들고 해결하는 거예요. 아, 너무 맛있다. 그리고 너무 간편하지. 이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내려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씻고 다 한 다음에 딱 오면 해동돼 있어. 1시간 정도면 해동이 돼 있거든. 너무 좋습니다. 아니 이게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잘 찰떡 같은 경우는 너무 목이 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먹이는 경우가 아닌데 진짜. 약간 후술하면서도 약간 쫀득하고 좋네요. 되게 찰기가 맞아요. 근데 저희 먹는 게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막 어머니가 이거 보시고 이거 주문해 달라고 주문해 진짜 주문해 주세요. 010-768-4769 문자 주세요. 자 좋습니다. 저희 뭐 이제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연기 얘기까지 했는데 궁금해서 지원 씨는 황정민 씨 영화 중에 네. 어떤 게 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남자가 사랑할 때. 아 그래요? 네. 그 농약 같은 거 먹고 이러는 거? 사실 다른 연기는 조금 다 비슷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남자가 사랑할 때 그 조금 더 막 처절하면서 막 이런 사랑의 어떤 그런 감정들을 황정민식 표현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베테랑이 제일 좋았어요. 아 그래요? 베테랑에서 그 재벌 3세를 갖다 뚫어 패는 장면은 정말 역대급 카타르시스를 주지 않았나. 김원수 평론가님은요? 저는 달콤한 인상에서 백사장. 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김원수 평론가님은 코드가 맞는다니까. 진짜 그때 황정민 씨 연기는 지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진짜 다른 캐릭터잖아요. 저는 약간 배우가 그럼 영대사 한번 해보세요. 백사장의 만들 뭐 문제가 너한테 있는 거야. 뭐 나한테 있는 줄 알지? 뭐 이렇게 뭐 뭐였더라? 뭐야? 아이스케이트에서 아이스링장에서 고고 뭐 이런 연기 곡성에서도 기가 막혔죠. 아 곡성도 아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연기 너무 잘한다. 곡성에서 무당으로 나와가지고 예 다 보면서 그런 연기들 너무 좋았죠. 아 진짜 그 황정민 씨가 몰랐어? 인생을 몰랐어? 뭐 고통스러운 거야 너한테 있는 거야? 인생은 고통이야 이러면서 진짜 소름 돋았는데 무서워서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요거 요거를 평가에 대해서 이 영화의 평가에 대해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데 뭐 그 부분 얘기해야 그 부분 얘기해볼까요? 알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황정민이 이제 인질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평가는 사실 뭐 저희가 베테랑, 달콤한 인생, 또 곡성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평가가. 확실히. 그래서 평가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화의 미덕에 대한 이야기, 몰입도가 높고 재밌다, 참신한 설정, 1000대1의 경쟁률을 뚫었다는 참신한 신예 배우들, 독특한 미술, 리얼한 액션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이런 거는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미술 부분. 근데 비판에서 이제 좀 단점에서 나오는 부분이 황정민의 연기가
늘 똑같다. 연기자. 근데 난 여기서는 그거는 지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요? 왜냐면 황정민이 황정민을 연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진부하지. 연기가 진부하지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런 기획을 아예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획적으로 그 계산돼 있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너무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보는 황정민과 황정민과 똑같이 연기했다라고 해서 진부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황정민이 황정민을 연기해야 되는데 황정민 아닌 황정민을 보여달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비판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꼭 황정민을 써야 됐을까? 그런 비판은 가능해요. 마동석? 아니 뭐 마동석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병헌 씨가 또 요거를 연기했으면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오지 액션 않았을까. 액션 배우로서 이병헌. 감독님이 뭐 이런 인터뷰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황정민 씨한테 되게 꽂혀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 그냥 덕질 성덕이네. 그런 느낌으로 덕후. 뭔가 황정민 선배님을 꼭 뭐 이렇게 쓰고 싶은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약간의 그 논리적인 거라든지 연출적인 결여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개인의 덕질이었네. 감독이 보기에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황정민이 황정민을 연기한다는 식의 얘기, 뭐 김성수가 김성수를 연기한다 이런 거를 컨셉을 이해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연스러운 또 다른 황정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많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 중에서 황정민 정도의 연기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욕을 먹은 게 뻔하기 때문에. 황정민이 황정민으로 나오잖아요. 그 모든 황정민의 팬들이 다 싫어해요. 솔직히 그냥 개인 황정민은 뭐 자기가 밥상 송감도 얘기했지만 술 좋아하고 뭐 평상시에 그 옆에 술톤이잖아요. 후배들하고 같이 농담 담고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되게 부끄러움 많이 타고 얼굴 맨날 빨개지고 하는 그런 남자예요. 그냥 평범한 이웃집 형이야. 그 사람이 얼마나 매력이 있어. 있어봤자. 그러니까 오히려 황정민은 자기를 지우고 싶어서 배우가 되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자기가 아닌 다른 인간으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확 몰입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죠. 근데 지금 본인한테 황정민을 그렇게 계속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을 거라는 거지.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구축하고 있는 그런 배우가 아니었으면 선택을 하기가 힘들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필감성 감독이 성공한 덕후인 건 맞다. 생각이 신인감 굉장히 뭐 중요한 말씀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감독 자체가 황정민의 이제 덕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이게 약간 반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황정민을 그동안 잘 봤던 분들은 이 영화 속에서 아 이게 황정민이 아니다. 그리고 본인도 아마 황정민이 누구지? 스스로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뭔가 이제 표현하려고 아마 총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황정민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게 뭔 차이가 있어? 뭐야? 뭐 그리고 뻔한 연기 같은데 그렇죠. 황정민 개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베테랑보다 살짝 약해진 건 뭐 그 정도 같은데. 뭐 이런 거야. 왜 백사장처럼 이렇게 진하게 연기를 안 하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황정민 씨도 그 감독님이랑 그런 시나리오나 각본 작업을 하면서 나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많이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판 중에서 신인 감독이 황정민 한 명에 의존해서 엉망으로 만든 남자.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있는데. 황정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황정민 뭔데? 이런 분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도 신인 감독이니까 저희가 또 응원하죠. 그렇죠. 다 처음에는. 맞아요. 약간의 좀 부족함이 있으니까. 좀 어떤 느낌이 받았냐면은 그 연예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납치범을 통해서 좀 투영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그냥 드릴 말씀 아닐지 모르겠지만 뭐 유튜버가 계속 연예인들의 어떤 그 뒷이야기를 까 뒤집으면서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뭐 유튜버는 가세현이죠. 네. 가로세현. 근데 그 의도가 연예인의 어떤 위선, 뭐 그러한 속살 이런 걸 폭로하는 것이 마치 저널리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 있거든요. 뭐 알 권리, 공익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잘 나가고 유명하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이런 거가 일종의 이제 시기 질투심을 사실 저널리즘으로 포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이 영화도 처음에는 황정민을 납치하려고 한 게 아니야. 맞아요. 납치 대상을 이거 차를 보고 하려고 하는데 황정민이 얻어 걸린 거거든요. 그쵸. 아마 순간적으로는 고민했을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는 연예인에 대한 그 반감,
시기 질투 이게 묘하게 결합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납치를 사실 한 거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 선택한 건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저 그 연예인들의 어떤 감정 시기 이런 점들도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게 원래는 일본 원작인데 거기서는 그게 굉장히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왜 연예인을 그 우연찮게 인질로 데려왔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 영화에서는 좀 모호한데 그쪽은 비교적 선명하게 예,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이 그 황정민의 인질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 게 이제 김재범이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배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묘한 자격지심과 질투 그리고 자기에 대한 오만함 자기가 범죄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을 거라는 오만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오만함들 속에서 황정민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면 오히려 황정민 쪽에서도 연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충분히 보이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김원식 평론가처럼 악인들의 스토리가 안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황정민이 지나가 근데 보통의 그 인질범들, 인질 납치범들 같으면 그 사람을 피해가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얼굴 들이미고, 야 진짜 황정민이네. 네가 뭐 잘난 것 같지. 이러면서 두드러 펴고 데려가지는 않거든. 왜냐면 데려가면은 무조건 이거는 문제가 되니까 조용하게 끝내고 조용하게 조치하고 사라져야 완벽한 범죄인데 자기가 그걸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있어서 저 황정민을 내가 잡아먹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가세형과 똑같아. 그 심리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원하지 않았겠지만 필감성 감독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세현을 이렇게 좀 연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다. 그리고 너무 웃긴 거는 마지막에 그 아 이거 얘기하면 스포가 돼서 스포가 되는구나. 살짝만. 하여튼 살짝만 얘기하면 정말 동료들을 갖다 다 잘라버리는 그런 비열한 선택을 갖다가 그 빌런이 하거든요. 김재범 씨가. 너무 스폰데.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방법은 영화를 보시고요. 네. 아, 이왕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강용석이라면 저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 예, 역시. 뭐라고요? 아. 네. 뭐 어떤 거요? 아니요. 한쪽이 들리세요? 그러니까 여기 연예인을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연예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자막으로 나가는데 이건 병정을 해요. 김자범과 같이 너 뭐야? 라고 하면서 한번 이제 그 일종의 넘사벽을 한번 건드려보고 싶은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납치범 중에 팬이 있었어. 맞아요. 맞아요. 찐팬이 있었어. 그래서 양쪽의 어떤 양가적인 감정이 공존을 하는 거죠. 그런 점도 보였어요.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요. 핸드헬드가 아까 핸드헬드 사진 있었잖아요. 이렇게 잡고 찍는 거죠. 찍는 거. 네. 핸드헬드가 심해서 토 나올 뻔했다. 너무 어지럽다. 근데 저도 여기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4D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막 뭐 마블 이런 것도 4D 보면 안경 쓰고 물 나오고 이러면 토할 것 같더라고. 살짝. 정신 없어. 막 흔들리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헬드 심해서 토 나올 뻔했다라고 하는데 여긴 동의하세요? 아니 사실 이게 시작된 거에 저는 이제 본 시리즈 때문에 액션씬에서는 이제 핸드헬드가 나온 건데 창문 뛰어내리고 같이 네, 따라가고 그게 말이에요. 하나의 어떤 규범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약간 순소리하면 이게 정확하게 뭐 써야 될 어떤 장면이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격투씬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았다고 그러면 더 확실하게 살아나지 않았나. 근데 아까 이제 초반부에 말씀하셨듯이 황정민이 액션 스타로서 본격적으로 많이 부각이 됐다 그러면 그 액션이 핸드헬드를 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본 시리즈에서는 카체싱 장면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그 카체싱 장면이 좀 더 부각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골목길에서 한국적 현실에서 그렇게 카체싱을 하는 거는 이 영화에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 이 영화 진짜 그 골목길 카체싱은 역대급이에요. 아. 골목길은 추격자인데 추격자 하정 그 넘어지고 그건 이제 뛰는 거고 뛰는 거고 이건 자동차 두 대 가고 또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피하면서 이거는 진짜 잘 찍었다. 아, 공은 잘 찍었다. 액션 감독 진짜 대박이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핸드헬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하시는 거는 좀 도넘은 그런 지적질이다 생각이 네가 문제다?
또 그런 식으로. 아니, 그때시잖아요, 지금. 근데 내가 문제 아니고. 제가. 네가 문제지, 어지러운. 제가 보는 관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4D를 보러 안 가면 된 거야. 그러니까. 어지러운. 네가 문제지. 뭐야, 심심한데. 뭐야, 심심한데, 이런 거. 알았어요. 그걸 보러 가는 건데. 아니, 나도 토 나오니까 공감돼서 그렇지. 여기서 액션 장면을 보러 갔는데 핸드 핸드가 안 찍어서 액션이 되겠어.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제랍니다. 제가 하지. 눈 감고 소리만 듣죠, 뭐. 액션 영화를. 눈 감고 소리만.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라 하게? 핸들드. 어쨌든, 그거는 조금 과한 비판이다. 좀 과하다, 지금. 아니, 근데 지금 핸들드 솔직히 말해서 꽤 절제되게 들어갔어요. 맞아요.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꽤 절제되게 들어가서 리얼리티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저는 평가를 했는데, 이런 평가가 나오면 동의하기 어렵다. 아, 동의하기 어렵다. 진짜 핸드헬드는 난발해가지고, 사람 얼굴도 보이지 않고, 뭔 짓을 하는지 보이지도 않고 막 찍은 것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있죠. 많죠. 네. 사실 이제 납치 인질이기 때문에 핸드헬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납치하는 장면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탈출하는 장면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은 아까 절제나 어떤 최소한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본령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면에 내세운 건 사실 아니거든요. 아, 살짝 테크닉적으로 네, 들어간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핸드헬드 얘기해서 토 나올 뻔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토 나오고 그렇게 힘들 때는 힘든 상황에서는 항상 이렇게 보험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 다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교통사고 당해서. 당하신 거예요?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뒤에서 와가지고, 어머머. 1.5점짜리 포터가 둘이 받았어요. 어머나, 어머나. 빗길이 미끄러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차 뒤쪽이 다 찌그러지고, 아이고, 뭐, 타격이 뭐, 꽤 세게 있어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그 수요일 날 되게, 일주일 전인가 이 착한 분 클리닉과 제가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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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없던 운전자 보험을 들었거든요. 와, 진짜 대박. 운도 좋으시다. 와. 이런 겁니다.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전화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가 빠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들어놨더니 바로 거기서 또 보험료가 나와요. 그래서 그 치료를 받는데 보탬을 받게 됐거든요. 실제로 지금 교통사고의 후유증들은 당일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뭐 보험 그쪽 그 가해를 했던 분의 보험 회사에서 전화 왔지만 여기서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대개는 이제 2주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14일 동안에 물리치료비 주겠다 그러고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아프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계속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는 것도 또 그걸 언제 계속 연락하면서 그쪽에서 계산하게끔 할 거야. 그것도 너 과하게 되면 있지 그쪽에서 또 소송이니 이런 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아픈데 제일 속편한 방법은 사실은 또 커버를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 같은 걸 더 드러나야 되는 건데 그걸 안 드러놓고 있었다니까. 몰랐다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곳 더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한번 클리닉 받아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험 꼭 필요한 보험과 필요 없는 보험 이런 것도 골라주니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그러니까 바라겠습니다. 똑같이 돈을 내. 돈은 똑같이 내는데 보장이 더 생기잖아요. 그런 게 좋죠. 네. 내가 필요한 보험을 또 찾아주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저희가 점수 주면서 네. 한 주 평 한번 해볼게요. 김은식 평론가님부터. 아, 저는 이제 주기 전에 뭐 키워드는 이거죠. 관람의 이유. 관람의 이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볼 때는 관람의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 뭐 아까 언급하셨지만은 킬링타임용으로 그냥 인질에 관련돼 가지고 납치가 됐어. 탈출을 어떻게 할 거냐. 짧은 시간에 보고 싶다. 그럼 네. 이 영화를 선택하시고요. 그 외에 많은 거를 기대한다. 그러면 선택을. 그냥 타임킬링용. 그냥 뭐, 다른 목적이라고 하면 5점이고, 만약에 인질이라는 그 키워드에 맞춘다고 그러면 뭐 8, 9점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두사부일체 조폭마누라 요과. 네, 그렇게 해서 그 장르 중에서도. 그거보다 낫다. 두사부일체 조폭마누라보다. 아, 그래요? 짧고 임팩트 있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보고 딱 잊어버리시고, 거기서 많은 걸 추구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5점 이하로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5점 이하로. 자. 네. 저는, 젊은 유승환.
젊은 유승환 엄청난 엄청난 극찬인데? 아니요. 처음에 유승환 감독의 작품은 짝패. 네. 짝패 아니야. 짝패 아니야. 그럼 뭐예요? 더 아라 뭐였지? 아라한 장풍 대작전? 아, 처음, 괜찮은데? 처음 아, 유승환 거라 혹은 나쁘거나 아, 그것도 괜찮은데? 처음 유승환 감독 작품은요, 솔직히 말해서 스타일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았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아, 약간 어설픈 게 있었다. 어, 그런데 색깔이 독특했지. 근데 필 감성도 보면은 기술적인 뭐 완벽성 이거는 지금 첫 작품으로 이 정도 낼 수 있다니 하는 깜짝 놀라고. 또 배우들의 연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감독이 그렇게 길을 그 보여줘야 되고 확실하게 캐릭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영화는 잘 모르겠지만 배우만 남아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 배우가 남게끔 한 감독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그 유승환 감독의 그 첫 작품에서도 배우들이 굉장히 캐릭터가 살아서 꿈틀거렸잖아요. 유승환이 그렇게 도와준 거거든요. 그 배우들은. 필감성도 마찬가지라서 앞으로 다음 필모가 좀 기대되는 감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좀 그렇고. 아니 그때 진짜 점수는 몇 점? 어. 5점 주셨어요. 5점? 저는 7점 정도 줬어요. 7점? 네.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아 저는 배우들이 너무 좋았어요. 김재범 씨 사랑합니다. 아. 이효정 배우님 사랑합니다. 아 이효정 배우. 완전 저 뭐 다른 배우들도 괜찮던데 유경수도 괜찮고 아. 배우들이 다 연기를 잘한다. 천대일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지원 씨는요? 다만 좀 전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뭐야? 뭐냐면 이 탈출을 할 때 그 내부 이제 그 약한 장애인들의 신금을 올려가지고 자기 팬을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가지고 탈출하잖아요. 저기 그거 필모 아닙니까? 아 필모네. 아, 스포. 스포 아닙니까? 아, 스포? 아니 이미 벌써 했으니까 젊은 유성환이 정말 지금의 유성환 되려면 아 그런 답습적인 코드 하면 안 돼. 자 너무 클리셰가 있다. 예.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젊은 유성환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성차별적인 그런 예, 언어들이 막 쏟아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4점으로 깎을까요? 아니요. 그럼 5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원 씨는요? 저는 그냥 내용 전반적인 거 좀 공부하고 읽어보니까 인질보다는 납치라는 제목이 낫지 않았나. 야, 역시 또 기획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요. 인질하면 뭔가 막 이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협상이 또, 있어야 돼. 그런 거 없이 그냥 납치하고 그냥 돈 요구한 거거든요. 네네네. 납치가 더 나을 것 같아. 전곡을 틀렸어. 야, 제목부터가 틀렸고. 그게 뭐냐면 인질에서 그런 협상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는 스토리적인 구성이 약했다는 거죠, 확실히. 네. 나올 구멍이 없죠, 거기에는. 자, 우리 명민준 아나운서는 황정민으로 삼행시가 있습니다. 황정민이요? 예. 인질로 할게, 인질. 아, 황정민. 인질. 어, 왜 갑자기 이렇게 막. 어, 나만 당하니? 어, 인질로 할게, 황! 아, 인질로 할게. 이런 황. 아. 이런 황. 예, 인질. 인질. 인. 아, 인제 보려고 했는데 질렸어요 벌써. 안 볼래. 네. 얘기 다 들었어. 안 봐. 야 황정민 씨한테 우리가 뭐 되는 거야? 5점에서 끝났어. 그래도 봐야 된다. 그냥 볼게요. 질렸지만 볼게요. 됐죠. 자 질렸지만 볼게요. 네. 한 명 더 내려가서 두 명이서 볼게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영화에 대해서 오랜만에 또 얘기를 또 해봐. 오랜만 아니네. 모가디슈 얘기했었네. 네. 네. 다음 주에는 또 무슨 얘기할까요? 다음 주에는 아마도 뭐 드라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레드벨벳의 그 미니 앨범이 나왔더라고요. 조이 얘기 또. 그리고 조이는 또 연애를 시작하고 막. 크러쉬. 크러쉬랑 사겨요. 조이가 아깝지 않나. 둘 다 예쁜데 왜?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조금 더 이렇게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는 세상을 왔으면 좋겠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 것 같아. 왜 숨기고 그거를 뭐 왜 그러는 거야? 팬들이 연애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연예인들의 연애에 대해서 그런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이 성격을 좀 더 뭔가 그 파격수다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요? 이 선거 뭐 오고 뭐 이렇게 오기 때문에 좀 9월에서부터는 조금 더 다른 세게 얘기하는 거군요.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네, 물음표를 놓고 다음 주에 찾아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본격 문화 콘텐츠 정터 다시 하세요. 자, 할게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2.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콘텐츠와 좋은 비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